자, 종근당. 10만 원에 10%. 10만 원에 20%? 11만 원에 10만 원에. 네.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통화 음질이 좀 좋지는 않네요. 자, 그러면 제가 화면을 볼게요. 11만 원에 매수하셨고 10% 지금 매수하셨는데, 오, 이거 떨어졌을 때 매수하셨다면 타이밍은 좀 잘 잡으신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좀 있긴 했는데, 자,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재료들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. 무좀 치료제와 관련해서, 손발톱 무좀 치료제 관련해서 뉴스도 있었고, 또 떨어지는 자리에서도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종근당도 솔직히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흐름을 지금 잡아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저점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흐름이 아직은 좀 이제 갖춰지고 있고, 위쪽에서 보시면 예전에 22만 원 이렇게 했던 이 가격대였잖아요.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 상승 여지는 있다고 봐요.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지금 현재 수익이기 때문에 뭐 계속 끌고 가다가 또 다시 손실을 바뀌면 또 이건 또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12만 5천 원 정고점 자리 부근에서는 한번 정리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잡고 가시면 되고요.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수익을 지켜가야 되니까 매수가보다는 좀 위쪽에서 손절가를 잡아야 되겠죠. 그래서 11만 3천 원 손절가 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이어서 네, 이렇게 해서 보유하시면 되고요.